Ladies, gentlemen, today lead awards.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lead awards라는 가장 세계적인 음악 awards가 시작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리티비와 함께 정말 많은 음악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 베스트 트랙과 뮤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뽑아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섹션으로는 베스트 트랙,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악적으로 가장 좋았던 올 한 해 음악을 뽑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뮤직 비디오,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뮤직 비디오를 만든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이고, 세 번째로는 베스트 퍼니 뮤직 비디오, 가장 웃긴 뮤직 비디오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줬던 아티스트에게 상을 주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베스트 릿 액션 비디오, 릿 TV에서 그동안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리액션을 꼽아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베스트 트랙에 바로 수상을 담당하실 션 테일러 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션 테일러 군. 자, 베스트 트랙, 올 한 해를 빛내준 베스트 트랙, 바로 후보가 4명이나 계신데요. 자, 첫 번째 후보, Post Malone의 Sunflower. Give me reason to Every time I'm walking out I can hear you telling me to turn around 자 그리고 다음 바로 니키 미나즈의 춘리 Bet you been con Bentley Tinson Fendi Princeton I mean I been son X-Men been fun 자 그리고 다음 Drake와 featuring Bad Bunny의 Mia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 Triple X XXX Tentacion의 Sad Suicide if you ever gonna let me know Yeah Suicide if you ever try to let go I'm sad and know yeah I'm sad and know yeah 자 이렇게 네 분의 후보 한번 만나봤는데요. 과연 올해 Lit Awards Best Track에 수상할 수상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Drake featuring Bad Bunny의 Mia, Mia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세요. 수상자가 나왔네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드레이크 썽님 대신에 썽님인가요? 예, 드레이크 썽님이 지금 해외 공연을 돌아다니고 계셔서 저한테 급히 어제 너가 대신 수상을 하게 된다면 좀 상을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아, 전 요즘에 드레이크 형님이 참 좋은 노래 많이 냈잖아요. 가디스플레이나 이제 여러 어려운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이제는 돈을 안 버시고 좋은 일만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또 미아로 라틴 음악까지 점령을 하셔가지고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드레이크 형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는 소감이었는데요. 빨꺼져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분에 바로 CM군이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CM군 빨리 오시죠. Hello to the world. I'm CM. 자, 두 번째는 베스트 뮤직 비디오 부분인데요. 베스트 뮤직 비디오는 첫 번째 베스트 트랙과는 달리 정말 좋은 음악에다가 그와 어울리는 비디오까지 만들어서 정말 멋진 한 편의 영화 같은 혹은 예술 작품 같은 뮤직비디오를 만든 바로 그런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후보가 쟁쟁한데요. 네 분이나 되는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보시죠. Childish Gambino의 This is America. This is America. Don't catch you slipping now. Don't catch you slipping now. 차디시 갬비노의 This is America는 정말 뮤직비디오가 큰 효과를 줬다. 뭐 어떤 되게 그래픽을 넣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많은 사회적인 의미를 둬서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영감을 주고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면서 정말 멋진 아티스트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떨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멋진 아티스트의 대적할 두 번째 후보는 누굴까요? 두 번째 후보 아리아나 그란데 God is woman. It lingers when we're done. You believe God is woman.
네, 이렇게 까리스 우먼까지 보고 왔는데요. 까리스 우먼 자체도 정말 여성분들의 그런 인권 신장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멋있게 영상으로 담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TV 채널에서 확인했을 때 많은 문제 제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세 번째, 바로 BTS의 Fake Love. 와우, 뭐 BTS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이 코리아에서 낳고 코리아에서 자란 정말 자랑스러운 한류 스타죠. 바로 BTS의 Fake Love. Fake Love 같은 경우는 많은 의미도 넣었지만 정말 멋진 그래픽 효과와 또 그래픽 효과로도 담지 못하는 생생하게 목숨을 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기쁨을 줬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LSD의 Thunder Cloud. 야, 정말 멋진 색감과 정말 멋진 구름 효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든 LSD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2018년 베스트 뮤직비디오의 수상자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바로 차일디시 갬비노의 This is America. 아, 또 이렇게 상이 왔는데요. 자, 그럼 차일디시 갬비노의 This is America 바로 수상자에게 수상을 해보시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시죠? 자, 제가 대리로 아예 제가 또 우리 갬비노 형님 대리로 좀 바쁘셔가지고 다시 왔는데요. 굉장히 차일디시 갬비노의 This is America 의미 있고 정말 사회적 이슈를 콕 집은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이런 어메이징한 비디오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과 차일디시 갬비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도 즐거운 한 해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섹션 베스트 퍼니 뮤직 비디오의 수상을 해주실 바로 션 테일러 군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불러볼까요 여러분? 션 테일러!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션 타일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해 동안 가장 재밌었던,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런 베스트 퍼니 뮤직 비디오 부분인데요. 이번엔 후보가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바로 Lil Dicky의 Freaky Friday. I can't believe that it's Freaky Friday. I'm in Chris Brown's body. 아주 그냥 크리스 브라운과 릴 디키가 몸이 바뀌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건 최근에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인데요. 바로 코덱 블랙의 ZZ. Pull up in a demon on guard. Looking like I still do fraud. 아주 뮤의 컨셉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거기 나오는 대사도 그렇고 정말 재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입니다. 아, 바로 굉장한 많은 이런 챌린지 영상을 올리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바로 드레이크의 In My Feeling. Kiki, do you love me? Are you riding? Say you never ever leave from beside me. In My Feelings. 저도 여기 쉬기 챌린지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요. 정말 춤을 드럽게 못 춰가지고. 어쨌든 그러면은 바로 수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퍼니 뮤직 비디오 부분 수상자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Lil Dicky의 Freaky Friday. 여기는 조금 오케이. 릴디키 프리키 프라이데이. 예. 릴디키. 예. 장난치지 마. 너 조커맨. 릴디키. 주세요. 내 상이야. 마이크도 내놔.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릴디키 형님 대신에 이렇게 수상하러 왔는데 정말 이 프리키 프라이데이 보고서는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 기분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도 더 재밌는 노래 만들 거라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그 형이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그 형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벌 수 있어. 아, 오케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랬는데 어쨌든 오늘 정말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어서 이상 진짜 온전하게 형 갖다 드리고 싶지만 저 이거 팔아가지고 술 먹으러 갈 거예요. 오케이 Let's get it. 그럼 다음 수상에 만납시다. 안녕. 혹시 누구신가요? 동네 아는 동생이야. 아 그렇군요. 동네 아는 동생이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상 부분에 바로 올 한 해 동안 리티비에서 생산해냈던 베스트 리드 액션 비디오를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에는 바로 옆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네 친구분이 나왔습니다. 아, 예. 아, 네. 정말 2018년 저는 이제 리티비를 운영하는 CM군과 션군의 이제 친구인데요. 근데 정말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매일 밤낮 없이 고민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구독자를 향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2018년을 이끌어왔고 2019년에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수상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수상작! DJ 스네이크의 따끼따끼 리액션! 따끼따끼! 이거 근데 지금 장면이 좀... 자 그러면 CM군과 션군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 자 여기 상.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해냈다. 진짜로. 어 아 일단 먼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꽃이 제일 큰 꽃을 받아서 굉장히 가슴 벅차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2019년도 굉장히 또 달려가는 그런 한 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저희한테 2018년은 뭐 얻은 것도 많고 뭐 잃은 것도 있지만 정말 지금 현재 수치로는 이제 13,000명 정도가 넘었고 이제 14,000명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2019년에도 정말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 재밌는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실망시켜주지 않는 그런 리티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 정말 한 해 마무리 너무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2019년도 정말 멋지고 힘차게 리티비와 함께하는 2019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2019 yeah.